이상훈! 너네 동료가 되라! 어? 너 이미 내 동료인데?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저는 훈이 벗어내 온 지금이거든요? 800회 특집인데 나 이 정도 해도 되잖아! 다간! 매그넘! 너 돈 내고 가는 거 인류야션 아니죠? 인류야션 아니에요. 네. 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00회 특집 이상훈 TV 컨텐츠가 시작됐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가장 동경해왔던 너무나 좋아했던 레전드 성우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캐릭터들을 모두 다 소화하셨던 강수진 성우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상훈 TV에 강수진 성우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 800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 감사합니다. 유치한 곳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는 네.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랑 또 함께 일하고 있고, 저의 이 덕친, 가르군과 장난감 친구들의 가르군님, 어서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가르군이라고 합니다. 아유, 가르군님, 아유, 영상에서 많이 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좀 설명을 본인이 해주세요. 아, 제가 이 촬영 소식을 듣고 회사에 연차를 내봤습니다. 승승장구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이상훈 TV 이제 800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800회. 빛이 난다 진짜. 빛의 덕후단 답게 빛이 나. KBS 공채 21기 성우시죠? 네. 혹시나 어떤 작품을 했는지 모르실까봐 정리를 해왔습니다. 피광통피도 하셨더라고요.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피구왕 그거... 통키를 실사화한 드라마인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권총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니 이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가 DVD 가지고 있어요. 사천왕 중에 한 분이셨네. 여기도 목소리 출연을 하셨어요. 우리 성우님이 이거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원래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애착가는 작품을 아... 꼭 한 번씩은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어디 방송에서도 몇 번씩은 네, 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네. 랭킹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랭킹이... 뭐 그래도 원탑은 여전히 이누야샤라는 캐릭터입니다. 이누야샤를 안 봤어. 얘도 안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위, 3위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그때 바뀌긴 합니다만 네. 올해 들어서 랭크 2위에 올라간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강백호 진짜. 예전에 한 탑5권이었었는데 네. 올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 진가를 제가 더 깊이 느껴서 흐린의 성적에 따라서 조금 랭킹을 바꾸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뭐. 영향이 좀 미치긴 하더라고 솔직히.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신 분들이 강백호가 계속 기억에 남는다. 아, 맞아요. 피디분께 죄송해요. 강백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사 분량이 얼마 없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랬더니 오인걸? 많지는 않은데 연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명대사들이 거의 강백호한테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망전 특수로. 3위 한번 그럼 또 얘기해 주실까요? 3위는 2위가 루피였었는데 네. 백호한테 밀려서 3위에 지금. 최근에는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 한까지 아주 힘들게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루피의 캐릭터하고 넷플릭스 드라마의 루피가 캐릭터가 좀 달라요. 녹음할 때마다 아 루피가 이게 아닌데 진짜 애니메이션 루피랑 달라요? 약간 분량꾸러기 느낌은 좀 그 비글미가 없어요. 비글미가 좀 약해졌어요. 연기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좀 에너지적으로 힘들었던 캐릭터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힘들게 했던 두 친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 어디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예. 가오가이거. 예. 그 또 한 친구 누굴까요? 예입니다. 아... 가오가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극악스럽게 그 샤우팅하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은 항상 스킬 외칠 때 스킬명을 외치잖아요. 맞아요.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왜 외쳐야 하는지 아직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강백호 같은 친구는 이 친구가 워낙 다혈질인 친구고 제 본연의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로톤의 건장한 친구니까 네. 그롤링해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왼손은 거들 뿐. 이 친구 캐릭터 자체도 힘들었지만 제작 여건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에어컨도 없는 좁은 부스룸에서 다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가서 8시부터 하면 새벽 1시까지 막 녹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대 결절 오기 직전까지 갔었죠. 힘드셨던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꿀바람
아주 죄송합니다. 가성비 좋았던 뭐 그런 캐릭터도 가성비 있나요? 좋았던 캐릭터 있었고요. 네. 현재까지 진행형이고요. 제가 은퇴하는 이 전까지는 계속 그 꿀을 빨지 않을까 하는 고맙다 도이라. 아! 코난이 주인공이잖아요. 아. 그 친구의 내면의 목소리 남도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대사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취총은 여차하면 써야 하니까 아껴두자. 꿀을 빨죠. 정작 누가 고생을 하느냐? 명탐정, 유명한 탐정이 고생을 하죠. 네, 유명한 분들도 말을 하죠. 저 중간중간 여기를 보면서 소리만 들으니까 만화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제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와서 보는 거하고 너무 느낌이 다르군요.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돈만 쓰고 뭐 발품만 팔면 정말 요거는 신뢰가 안 된다면 요청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아, 네네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목소리 연기를 한 3개 정도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잘해야 될 텐데. 아, 재밌는 숏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요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유명한 대사를 요거를 이 친구로 해가지고. 아, 네. 가볼까요? 예, 뛰어. 자, 장착. 야! 이상훈! 너네 동료가 되라! 어? 너 이민이의 동료인데? 와! 여기 갑자기 소름이 여기서! 너 돈 내고 가, 너 오늘. 네. 자, 요거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자, 다시 장착! 네. 자, 농구하자! 빵빵빵! 바운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저는 훈이 벗어내 온 지금이거든요? 하나는 가르고님에게 즉석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벡터맨이거든요. 아, 벡터맨 타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아,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한 게 이 목소리는 성우님 목소리인가요? 무조건 강수진 성우님의 목소리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돼요. 뭐 하나 더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 가져와도 돼요? 그럼요. 다간 매그넘인데요.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다간 매그넘! 뒷 목소리 맞긴 맞는데, 네. 칩으로 사운드를 넣는 과정에서 많이 깎였네요. 여운도. 그렇죠. 에코도 네. 좀 적고, 여운도 네. 좀 짧아서, 요 아쉬움을 제가 한번. 다간 매그넘!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녹음되어 있으니까 네. 요 키트에만 장착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요거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는 저만 가지고 있거든요. 다간 매그넘 5글자당 50만원씩 줘요. 저는 가오가이거 부탁하실까봐 굉장히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여기 헤랜드 해본이랑 아! 다 있었는데 여기 다 있었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가져올게요.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 가이, 예, CCO 가이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800회 특집인데 나 이 정도 해도 되잖아. 가오가이가 파이널 퓨전 헬 앤드 헤븐 디바이딩 드라이버. 주변 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에너지 다 쏟으시고 힘드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식은땀 나네요. 옛날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입니다. 강수진 성우님의 나를 맞춰라입니다. 지금 한 15문제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네. 과연 몇 문제나 맞히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떤 목소리의 캐릭터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까지 직접 네. 준비해온 우리 가르고님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요.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성우님의 나를 소리를 듣고 작품명 또는 캐릭터 이름을 맞춰주세요. 잠시만요. 이거는 어디서 구하니? 야,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인터뷰하신 기사에 있는 사진으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갈비찜의 빵에 얹어주세요. 근육맨 2세. 피클 근육맨 2세. 갈비찜을 빵 위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쉽죠? 복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바다의 부름을 받은 거지. 어? 정말 발 빠르신데요? 맞춰보세요.
루피긴 루피인데 네. 넷플릭스판 루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넷플릭스 실사판 루피. 그래서 이 몸이 바다의 부름을 받은 거지. 오! 정답! 오. 역시 이상훈 TV. 뭘 쥐어짰어요 지금? 아 했어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 죽었을 때 루피인가요? 에이판의 원피스 루피 맞습니다. 맞아요. 아따 이런 것보다 나가 겁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아이고 딱 나와본 게 알아볼자녀. 햄토리 아따 아따 아닌게라오? 맞습니다. 아따 이런 것보다 나가 겁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하부하지 말게. 그리고 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떠들고 난리니? 와 진짜 다 다른 사람 같아 목소리가. 이거 에테몬이잖아 이게. 하부하지 말게. 그리고 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떠들고 난리니? 히든 문제 없니? 다 맞추시기지는 못할 거예요. 오 진짜 아. 어려운 것도 있나 봐요. 안녕. 좋은 아침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카드캐터 체리의 그 잘생긴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걔예요. 맞아요? 청명의 첫 등장장면. 안녕. 안녕. 좋은 아침이야. 한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기억이 난 거예요. 저는 지금 청명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기억이 났지만 잠시만요. 아 이건 네. 뭐 청명은 없는데 아, 아 체리. 네 카드캐터 사쿠라. 이 사쿠라. 체리는 가지고 어. 있어요. 아. 안녕 체리야. 뮤비 네. 같은 걸 알고 보면 청명이 오빠를 사랑했던 여자분들이 실제 성우님을 만나고 약간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저는 진짜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800회 좋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독특한 맛이네. 그러니까 영혼 하나 올리고 짓궂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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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형통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취재를 당했어요. 고카트가 밈이 돼가지고 영혼 하나 올리고 알고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난 조합인데요. 요 밈이 한 뭐 200만 나왔나 뭐. 장래모 하원 임팩트 허정재 허리케인 임팩트 좋아 계속 달려. 미니카 쪽 그쪽 아닌가요? 제트레인저 달려라 번개. 장래모 너 말했잖아! 허정재 허리케인 임팩! 좋아! 계속 달려! 그러니까 뭔가 롤러블레이드 타면서 아. 그 미니카 나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 이식합니다. 원래 RC카를 팔려고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맞아요, 맞아요. 인라인이 나가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또 일화가 있군요. 드디어 하나 틀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 틀렸습니다. 수준에 맞는 걸 들어라. 나처럼 비교하지 마. 너처럼 농땡이 비우지 않을 거야. 뽀꾸빵 뽀꾸빵 미라. 수준에 맞는 걸 들어라. 나처럼 비교하지 마. 너처럼 농땡이 비우지 않을 거야. 안녕 얘들아. 으아 야호 아저씨 짱이다. 야야 쉬는 애가 아저씨가 뭐냐.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네. 너무 쉬워서 제가 어려운 데를 골라가지고 넣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어? 와. 시티 헌터? 아닌데 시티 헌터 아니야. 카오링은 아닐까요? 카오링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 얘들아. 야호 아저씨 짱이다. 야야 쉬는 애가 아저씨가 뭐냐. 기억나는 건 파이널 퓨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너 그 점? 그럼 너도? 점? 너 그 점 너도? 이 약간 힌트인데? 상대가 구자형 목소리 같았는데? 어? 벡터맨입니다. 오. 너 그 저 김혁. 그럼 너도? 김혁 배우입니다. 맞습니다. 아까부터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빡빡 밀어줘요. 빡빡. 왼손은 거들뿐이요. 강백호요. 아. 아까부터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빡빡 밀어줘요. 빡빡. 네가 나한테 부탁을 다 하다니. 대장한테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소이다. 아, 이거 사람 둘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려를 너무 하시네 이젠 또. 완전 롤러코스터인데요 문제가. 무슨 도덕섭도 아니고 니나 하세요. 도로로입니다. 도로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도로로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부탁을 다하다니. 깜짝 놀랐잖아요.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소이다. 도로로 병자. 사람 둘이 얼마나 소중한지. 쌀한 둘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슨 도덕섭도 아니고 니나 하세요. 바로 죽어요! 이런 웬 녀석들인지 몰라도 감히 파워스톤을 가로치는 절단이! 나는 이거는 뭐 무조건 알아요. 파워스톤! 파워스톤! 마블 쪽 아닙니다. 요 파워스톤.
다른 조 파워스톤도 있습니다. 원조 파워스톤이. 어? 어? 무슨 용자물 중에 하는 건가요? 네. 다가입니다. 다가네. 그럼 장민호. 네. 아! 아! 바로 쳐봐요! 이건 웬 녀석들인지 몰라도 감히 파워스톤을 가로채는 철자리! 뛰어내릴 거면 뛰어내려요. 나도 따라서 뛰어들 테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우리 헐리 아시죠? I'm king of the world! 잭 도슨 역입니다. 뛰어내릴 거면 뛰어내려요. 나도 따라서 뛰어들 테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바바바박! 그래서 우자자작! 하는 거란 말이야! 자동차 소리 같기도 하고. 본인 목소리보다는 이제 주변 음으로 자꾸 그렇죠. 그렇죠. 파바바박 우자자 누구니?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걸 왜 못 맞추지 하면서 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래요. 이누야샤는 아니죠. 이누야샤는 아니에요. 네. 어? 이누야샤. 어? 아, 맞네. 잡고, 감사합니다. 파바바박 그래서 우자자작. 이거 80% 창원 씨가 맞춘 거예요. 모를 만한 대사를 찾으려고 정말 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15문제 중에 우리 강수진 성우님은 12문제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800회 특집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래된 추억,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소환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00회가 아니라 이제 8000회까지 22세기까지 계속 더 번창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또 이렇게 성덕이 되셨는데 네. 예, 저한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고맙고 저 성훈이한테 한 대사 듣고 싶어요. 네네. 가려본 사랑해라고.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여러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가려본 사랑해. 가려본 사랑해. 가려본 사랑해. 난 이 버전이 제일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오늘 연차석이 잘했죠? 너무 잘했죠. 마블 영화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애니메이션 피규어들도 모으고 뭐 제가 좋아하는 로봇들 뭐 하다 보니까 거의 6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흘렀어요. 그래서 저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뜻깊은 분을 모셔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아유 무리는요. 왕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0회, 1000회도 함께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수진 성우님의 그 빛의 독후단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구독 눌러주시고 가르몬과 장난감친 분들은 네,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